권상우, 송승헌. 대한민국 톱스타인 두 사람의 조합만으로도 화제를 모은 영화 숙명의 촬영 한창인 스튜디오인데요. 자, 이곳에서 멋진 두 남자 권상우와 송승헌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송승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상우입니다. 그동안 촬영하는데 촬영을 잘 못하고 제가 좀 때렸어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좀 안 좋은데. 제가 오늘 숙명 이제 개봉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본 포스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제 포스터 오늘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난기 넘치는 권상우, 송승헌 주연의 영화 숙명. 한 조직에 몸담았던 친구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서로 배신하게 되고 그 이후 적이 돼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다는 내용을 그린 뜨거운 액션 영화인데요. 제가 맡은 역할은 김우민인데요. 권상우 씨가 맡은 철중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갔다 오게 되고, 갔다 와서는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 손을 떼고 정말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만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거기에 발을 들이게 되는 타락하는 한 청년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저는 조철중이라는 역할이고, 우리 영화에서 주인공들을 괴롭히는 궁지에 몰아넣는 악역이고, 강한 남성 영화다 보니 포스터 촬영도 거친 남성의 세계를 컨셉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요. 카리스마에 있어서 둘째가라는 서러운 두 배우 권상우와 송승헌 씨는 고뇌, 분노, 슬픔 등 여러 감정을 훌륭히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선 굵은 남성 영화 숙명에서 멋진 두 남자와 호흡을 맞춘 청초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박한별. 이번 영화를 통해 소녀에서 숙녀로 거듭날 채비를 모두 마쳤다고 하는데요. S라인이 돋보이는 이 의상부터 예사롭지 않죠? 아니요, 되게 긴장하게 만드는 옷이에요. 좀만 긴장을 풀면 다 드러나는. 필요 없어. 송승헌, 권상우, 박한별 등 매력적인 배우들이 총출동한 영화 숙명.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숙명은 3월 20일에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적절한 액션과 현실성 있는 얘기로 굉장히 좀 가볍지 않은 튼튼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완성도 있고 웰메이드한 영화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